와, 야, 도영아. 수영장 있다. 수영하고 싶다. 지금 가실게. 도영 입수. 자, 가실게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반전. 그 진짜 미소를 머금은 채로 녹음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 들을 때. 나도 그래. 나 어떻게 녹음했는지 알아? 어떻게요? 진짜 이렇게 녹음했다니까. 네, 역시 오바 잘하고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이, 그러면 보여줄게. 보여줄게. 도영아, 시다. 전. 환상, 우리 NCT 127. 잔소리 멤버 도현씨. 일단은 정답은 여기서 50m 달리기를 해서 1등 한 사람들한테 커피를 사주시면 돼요. 와우, 내 거다. 아, 지금 잠깐만.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멤버들 중에 저한테 수업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 근데 일본어 선생님은 충분해요. 아, 진짜. 뭐 준비하고. 왜 그 마이크 나온다. 네, 맞아요. 정말 아, 뻔하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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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봤을 때 지금 NCT 라이프 찍은 거 중에 제일 재밌어요. 맨날 제 1위를. 부럽다니까? 내가 그냥 새로운 넘버원이 형이니까. 받고 싶은 사람. 그럼 유타가 보기에 이번 컨셉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멤버. 두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누구야? 태현이 형과 태현이 형. 아, 이거는 제가 스타일리스트 통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그런 반지가 있고요. 이거 맞고요. 이거 맞지. 잠깐. 안녕하세요. 상큼한 태일입니다. 너무 안 상큼해. 이민이 이걸 보고 할로맨 이랬어요. 할로맨. This is Halloween. 왠지 알아? 왠지 알아? X-Men. X-Men. Batman. 저 잘못 봤어. 할로맨. 잘못. 여러분 10월 31일은 할로맨. 다시 한번. 10월 30일은 할로맨. 나 진짜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좋아. 진짜? 응. 처음 알았는데? 나도 그렇다. 형 약간 불고기 많이 좋아하지 않아 원래? 너무 처음 먹는. 나 유타랑 닭갈비 먹으러 간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어제부터 바꿨어. 어제 바꿨대. 어제부터야? 매일매일 새로운 말을 발견하는. 어? 형 한국도 일본까지 가끔씩 수영하고. 그렇구나. 맞아 맞아. 옛날에 밤에 가고 아침에 또 왔어. 3인분 같은 5인분 주세요. 3인분 같은 5인분 주세요. 이거 맛있겠다. 미라볼을 준비해 주세요. 대박이다. 그 가위바위보에서 찌우기만 하지 마. 그림산 지금 이쁜 게 뭔지 알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바로 들어가면 돼, 여기. 유다, 가롭다. 시간. 가다롭다. 오, 가다롭다. 가다롭다. 그거 어렵다. 약간 좀 그거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내찬. 아니다. 유다. 아, 가까워. 가깝다. 했어. 아, 땡. 아, 땡? 아. 유타, 망고. 나무가 무슨 뜻이야? 나무, 트리, 트리. 근데 저 커피는 꼭 마셔야 되는데요. 아, 뭐야? 가위바위보. 찌찌찌. 이제 말하는 것도 솔직히 싫어. 컨버세이션이니까, 이번에. 아, 하지 마, 형, 그럼. 컴페티션. 짠, 왜 김이 댕이. 아, 진짜 누가 쓸지도 모르잖아. 우와.
미쳤다. 아, 이거는 나영이. 뭐야 형? 아 연습하고 있었네. 아 연습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야지. 형 저랑 머리 색깔이 지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네. 먼저 안 했으니까 네가 선배야. 오늘 열심히 하세요. 그치?